말리포 데크에 오늘도 요가를 하러 왔습니다. 빨간 등대, 빨간 자전거, 빨간 요가 매트 잘 어울립니다. 아침 시간에 간조 상황인데 지금 살이 때라서 물이 아주 많이 빠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보니까 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말리포 쪽은 전망대가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픈이 아마 늦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대 수련원이 전에는 그냥 작은 규모로 있었는데 지금은 제법 큰 건물로 짓네요. 말리포에는 이쪽에 서울여대 수련원, 그 다음에 국민대 수련원, 그 다음에 말리호텔 뒤쪽으로 홍익대 수련원, 그 다음에 천리포 들어가는 쪽에도 한양여대 수련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대학 수련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안 불고 조용해서 이따가 일을 마치고 섬 투어를 할까 합니다. 낚시도 좀 해보고 오늘 바다가 아주 잔잔하네요. 말리포 쪽에 전에 비해서 모래가 많이 깎여 나갔습니다. 지금 보면 해변 라인이 상당히 좀 밑으로 내려앉은 걸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 달랑개들이 크게 움직임이 없네요. 그리고 물도 좀 쉽게 빠져 내려가는 것 같지가 않고 좀 차이가 좀 많이 보입니다.